안녕하세요. 와우나의 파트너 신현식입니다. 12월 첫째 주 시장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장은 가격 조정이 좀 예상이 되고요. 코스피 시장은 한 2100포인트 정도, 코스닥은 610포인트 정도 예상이 됩니다. 시장은 종목별 장세가 좀 예상이 되고요. 다음 주 시장의 이슈는 첫 번째로는 미국 시장의 이슈를 좀 보셔야 되는데 12월 2일 날 미국이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보다는 좀 상회했습니다. 그렇지만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50을 하회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별로 좋지 않다. 50을 기점으로 해서 50 위에 있으면 이제 확장 국면에 있는 거고요. 50 밑에 있으면 침체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전 수치에 대비해서 약간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4일 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50을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치보다도 수치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월 26일 날 미국의 실업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3.6%로 전월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다 양호한 흐름이 좀 나타나긴 하지만 주가의 상승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12월 4일 5일 중국 왕이 국무위원이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사드 관련 보복 후 3년 만에 방문을 하는 것이고요. 12월 5일날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국 관련 사드 보복이 완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전일 시장에서 항공 화장품 제조가 좀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제 이 중국 관련 수혜주들, 사드 관련 보복 완화에 따른 수혜주들을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화장품 주고요. 두 번째로는 여행주와 항공주입니다. 첫 번째 상승했던 화장품 업종으로는 이제 MP한강이 좀 대장이었고요. 중국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면서 한국 화장품 제조가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중국 관련 주를 보셔야 되는데 화장품, 면세점, 여행, 항공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드투어나 하나투어는 좀 무겁기 때문에 얘네들은 제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 주에서 아직 중국 관련 수혜주로 부각되지 않은 주식을 좀 관심있게 보셔야 돼요. 그 주식은 넥스트아이라는 주식입니다. 넥스트아이는 시가총액이 930억 정도 되고요. 현금성 자산이 600억을 갖고 있습니다. 넥스트아이는 이노메트리라는 코스닥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이노메트리는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엑스레이 검사 장비의 매출이 118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한 1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넥스트아이는 원래 이제 형광 필름이라든가 반도체 장비, 검사 장비 업종인데 최근에는 이제 현금성 자산이 많으면서 화장품 회사로 좀 변모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더라고 좀 보여져요. 자, 넥스트아이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장품의 제조, 판매, 생산, 유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노메트리를 통해서 엑스레이 그 다음에 반도체 검사장비 쪽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검사장비 쪽에서는 매출이 안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회사의 키포인트는 지금 하고 있는 이 화장품 쪽의 사업이 얼마만큼의 성장성을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중국에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의 유미에라는 중국 법인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매출이 15억 정도 일어났고요. 가맹 점수가 128개였습니다. 이게 이제 600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600%가 가맹 점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의 유통 판매 제조 온라인 쪽의 총 매출이 280억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반도체 검사 장비의 매출을 2배 이상 뛰어넘으면서 향후에 넥스트아이는 중국 관련 화장품 주다. 그리고 지금 숨겨진 중국 관련 화장품 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때는 매수하시면 됩니다. 1200원 이하에서는 매수하셔도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1500원까지 보유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와우나의 파트너 신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